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 사용하던 MSI 코어리퀴드 S360 라디에이터 팬을 펜텍 T30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테스트에서 T30 팬이 코어리퀴드 팬보다 풍속은 12% 정도 빨랐는데 실제 성능도 좋을 거라 기대하면서 벤치마크와 게임 내 온도를 비교해봤습니다. T30은 다른 팬보다 0.5cm 정도 더 두껍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는 꼭 케이스 크기도 생각하셔야 하고 RPM 세팅하는 스위치가 라디에이터 방향이라 RPM 먼저 세팅 후 교체하셔야 다시 뜯는 번거로움이 없어요. 먼저 MSI 펜을 펜텍으로 교체하고 장착 전, 후 소음과 벤치마크 그리고 게임 내 온도 비교 순서로 소개해 볼게요. 나사 길이는 두 가지 종류이고 약 5mm 차이가 있는데요. 짧은 나사는 너무 짧아서 긴 나사를 이용했어요. 너무 꽉 조이면 라디에이터에 살짝 닿아서 적당히 고정시켰어요. 교체 전과 후 CPU 전력 제한만 해제한 상태에서 측정했는데요. 라디에이터 쪽 풍속은 25% 정도 증가했지만 풀로드시 온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소음은 팬 가까운 곳에서 측정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끄럽게 녹음되었는데 실제로 느끼기에는 거의 차이 없었습니다. MSI 코어리퀴드 S360도 많이 조용한 편이에요. CPU에 부하를 많이 주는 시네벤치 멀티나 3D마크, CPU 구간에서는 온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부하가 적은 게임이나 시네벤치 싱글에서는 확실히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사실 풀로드에서도 2-3도 정도는 온도가 떨어질 거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하락폭이 낮아서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기존 펜보다 확실히 쿨링 효과는 있지만 비용이 10만원 정도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쿨링이 우선인지 가성비가 우선인지에 따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벌써 여기저기에 봄내음이 가득한데요. 움츠렸던 겨울을 깨우는 햇살처럼 에너지 가득한 봄날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